내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액은 376조 원, 이중 복지 예산은 115조 원으로 올해 첫 100조 원 돌파에 이어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너도나도 돈이 없다. 내 주머니 돈은 못 내놓겠다. 재정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점익가경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짜 공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정치색에 따른 진영 논리의 갈등인 걸까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직전의 복지, 정치권은 남탓만 할게 아니라 표머리를 위해서 복지 경쟁에 눈이 멀었던 스스로의 선거 공약부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